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연 자동차를 만들어 봤습니다. 작동해 보겠습니다. 이 로봇은 앞, 뒤가 가능하고 열쇠를 열 수 있습니다. 열었다. 이 로봇은 속도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속도를 먼저 내고 안에 가고 딱 한 번, 두 번, 세 번. 세 번 누르면 속도가 제일 빠르고 4번을 누르면 속도가 내려갑니다. 자, 한번 턱을 지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턱, 1단계 턱. 그럼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. 먼저. 제일 센 건 아니고. 다시. 1단계는 통과, 2단계. 다시, 2단계 다시. 준비. 시작. 2단계도 통과.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오르막길도 성공. 여기 오르막이 이렇게 단순히 올라가 버렸어요. 다시. 쪽바퀴가 안 올라갔다. 그래,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가는데. 이렇게 사륜 자동차의 기능을 알아봤습니다. 그럼